밤늦은 시간 한 건물 앞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. 운전자로 보이는 남성은 보안 요원들의 차에서 끌려나와 어디론가 연행됩니다. 10일 새벽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이자 거처인 베이징 중난하이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차량은 중난하이 남쪽 출입문의 문턱에 걸리며 멈춰선 것으로 보입니다. SNS 영상에는 살인범 공산당이라고 외치는 소리도 담겼는데 이게 차량 운전자가 한 말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. 중난하이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입주해 있고 시 주석을 비롯해 전현직 중국 지도부가 거주하는 중국 정치의 심장부입니다. 원래도 경비가 삼엄한데다 양회 기간 베이징은 특히 더 경비를 강화했는데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다만 영상이 올라온 시간은 10일이지만 실제 촬영 시간은 언제인지 불확실하다는 말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중국 안팎에선 시진핑 주석 1인 집권 체제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이 쌓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 실제로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30여 년 만에 총리의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을 없애는 등 시진핑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.